자, 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는 59.5%, 또 중단은 40.5%로 나타났습니다. 19%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는데요. 이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신고리 5, 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. 자, 아울러서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를 했는데요. 4차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.2%로 가장 많았고요. 유지하는 비율은 35.5%, 또 확대하는 비율은 9.7%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.